전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에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녁 시간 제자가 은퇴하신 교수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교수님은 가로등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뭘 찾고 계세요? 묻자, 아,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잃어버렸다는 안경을 찾기 위하여 교수님이 찾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안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렇게 묻자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저쪽 나무 밑에서 잃어버렸어. 아니, 그럼 거기 가서 찾아야지. 왜 가로등 밑에서 찾느냐고. 그러자 교수님이 요즘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어두운 데는 잘안 보여서 밝은 데서 찾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결국 열심이나 노력이 헛수고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똑같은 걸 느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기보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소위 신학에 대한 인트로덕션, 서론을 배우는데 그때 제가 처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재 한 권을 구해서 그 영어 교재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 영어 책은 신학 전반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그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교리, 정통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리라고 믿고 있는 내용들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 교리는 누군가의 한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게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잡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로서 그는 단순히 종교개혁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특별히 장로교회의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 칼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목회자들은 칼빈에 대한 아주 굉장한 존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이야기는 모두 다 진리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상당 부분들은 마치 칼빈이 진리를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역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가 제네바를 종교도시로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 실험을 했어요. 그때 칼빈은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가 남긴 업적은 굉장하지만 그는 역시 한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맹신해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헛수고가 되는 거죠. 여기 오늘 사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살 방안들을 찾아요. 포도원을 일굽니다.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 과목을 심습니다. 물을 주기 위하여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준비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돈을 벌어 마음껏 즐기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하늘의 일이지요. 그 일은 우리의 노력을 일순간에 허사로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는 셧다운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는 가게를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제 막 오픈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가게들도 있을 거예요. 그는 가게만 열면 이제 돈을 벌고 꿈을 꾸고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식당을 열어도 사람들이 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문을 닫게 만든 거예요. 이런 변수는 생각지 못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남녀 노비들을 7절에 보면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노비는 일꾼이지요. 일꾼의 수를 늘리는 것은 토지를 넓히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며 누구보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부자보다 자신이 더 부자라는 것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결국 사라져요. 그리고 또다시 불만의 삶을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요. 된다고 해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상대적으로 우위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결코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리는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내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소유의 넉넉함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쾌락을 즐기고자 해요. 그러나 그건 역시 기쁨을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연극이 끝난 무대 보신 적이 있나요? 연극이 펼쳐지는 동안 그 무대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배우들의 대사 하나하나는 굉장해요. 그러나 연극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조명도 꺼지고 그 무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도 좋을 만큼 그렇게 살고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늘 자기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무엇을 확 잡기보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내 등을 삼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등은 환해서 앞이 멀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등을 들고 내 발 앞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등의 주인이 누군가요? 그 등이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마치 자기가 10년, 20년, 50년 일을 아는 것처럼 계획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요. 내가 노력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서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사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보석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깨워주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노니 이제는 더 이상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구와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운 이 소중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소중한 일정이 되게 하옵소서.